놓고, 자, 실제로 이동하는지 K를 눌러볼게요. 네, 이동하네요. 이동하면서 나가죠. 멈추면, 예. 네. 키를 떼면 멈추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동을 합니다. 그쵸? 자, F8 눌러서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나오고, 지금 보니까, 자, 플레이하고, 이동하는 건 좋은데, 대시가 보통 이 정도 화면 안에서 끝나겠죠. 근데 지금 대시 그 이펙트 중에 왜곡이 좀 심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형상이 보이는 게 저걸 좀 줄여야겠네요. 아마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보죠. 2번은 아니고 3번의 리플렉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3번의 리플렉션을 일단 끄겠습니다. 그냥 0으로 주고 그냥 끄겠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확인을 보면 네, 괜찮네요. 갈라진 현상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자, F8. 다시 K를 누르면 네. 저렇게 가면서 돌멩이를 남기면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핑이 되는 대시 이펙트와 그리고 한번 발현되는 대시 이펙트의 형태를 이 캐릭터에 좀 캐릭터가 잘 보이는 형태의 대시 이펙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 뭐 발사체나 다른 데도 이제 쓸수 있겠지만, 여기 더스트는 조금 제한적으로 옆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그냥 나가서 뻗치는 거라서 조금 이런 옆에서 빌보드로 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뷰가 아닌 커터뷰나 대쉬를 정면에서 본 일이 적은 뷰에서 많이 쓰는 게임뷰에서 적용이 되겠죠. 대쉬는 대부분 직선 운동이고 짧은 시간에 멀리 운동을 하니까 유지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 트릭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2m 빌보드로 어떤 면처럼 표현할 때는 시간과 그리고 뷰를 좀 고려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흐름도 그리고 이게 게임 흐름상 자주 쓰이는 대시라면 예를 들어서 기본 키로 대시가 그냥 박혀져 있다면 뭐 회피기로 그리고 그게 그냥 패시브 스킬이고 매번 쓸수 있다면 1초마다 2초마다 쓴다면 좀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거의 이동기에 해당을 하다 보면, 이, 쓸 일이 빈번해지고, 캐릭터가 겹치면, 파티클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빼줘야겠죠. 더 최적화를 이뤄줘서 써야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액티브 스킬로 한 번씩 쓰는 스킬이라면, 더 화려하게, 먼지나 파티클을 더, GPU 스프라이트들이나, 몸 형태도로 많이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행한 내용은 스킬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 여기서 캐릭터가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만져서 다이나믹의 마스크 등을 만져서 더 캐릭터를 가릴 정도의 좀더 진하게 더잘 보이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불구덩이처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테스트할 때, 테스트할 때 여기서 한번 테스트하고 밖에서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네, 이거 좀 만져가지고 바뀌었네요.
돌려놔야겠죠? 프로젝트.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더 잘 보이게, 캐릭터가 더 잘 보이게, 루프와, 한 번의 스킬로 쓰일 수 있는 대시 이펙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